안녕하십니까. 의정 출신 국민의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동북구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 동북구 공공의료원 후보 선정을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으로 자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지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의 많은 문제점과 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됐던 상황으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기 동북구 공공의료 설립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400병상 이상 규모로 신규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응원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치밀한 계획도 없이 불쑥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 결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지난 5월 31일 경기 동북구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원 선정고지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시를 제외한 7개 시군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기준 또한 너무 모호하고 불공정합니다. 평가 기여 항목 중 의정부는 종합병원 수평가인 공급 항목에서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인구수 평가인 접근성과 수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와 남양주시는 평가 조건이 유리한 구조였으며 결과는 이 두 시가 경기도로부터 실사계획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서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정책 결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 하나는 경기도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 통합, 축소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동북구인 경기도 의료원은 의정부 병원과 효천병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공공의료원이 타 지역에 신규 설립이 된다면 매년 적자의 허덕이는 경기도 의료원 재정 여건상 의정부 병원이 폐쇄되고 흡수, 통합,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 씨는 수없이 경기도에 명확한 입장 규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답변만 얻을 뿐이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기 동북구에 새로운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의정부 병원이 폐쇄되거나 흡수, 통합, 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동연 도지사께 의정부 병원 존치 축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당위성이나 공정성을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첨예하게 이해가 얽힌 경기 동북구 의원 설립을 과연 경기도가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북부 공공의료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흥미로운 대처 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